안녕하세요. 에피쌤, 안녕하세요. 이거 에피쌤이 보내준 사진이에요. 물려받으신 가디건. 그래서 요거 보고, 여기, 이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해보려고요. 조사? 파악해보려고요. 트위터에서 놀고 계시다고요? 코로나 엄청 영국에서, 저 5월 달에 영국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표도 다 끊고, 에어비앤비도 한달 결제하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하긴 뭐, 코로나, 영국에 있는 분들도 다 한국에 오는 판이니까. 네, 이거, 제주 분들은 이거 정말 많이 갖고 계신가 봐요. 저도 누가 주면 좋겠지만, 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 떠야 될것 같아요. 5분 됐으니까 시작할까요? 요거는 제주도의 에피소드 공방 하시는 선생님이 물려받은 가디건이에요. 근데 이 디자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무늬 있는 요 디자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한림수직 스웨터 중에는. 근데 찾아보면, 또 다른 디자인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그 구글에서 찾은 것들인데 이것도 한림 거거든요. 화면이 깨져요? 제가 이게 팔동자 손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화면이 깨지는 것 같아요. 천천히 움직일게요. 이거 요런 V넥 가디건인데 요 꽈배기 있는 건 여기서 처음 봤고요. 대부분은 이런 디자인이 제일 많이 보여요. 색깔도 아이보리. 오늘 비가 와서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천천히 얘기할게요. 아니야. 그리고 제가 찾았던 것 중에 요 디자인. 이거는 한림 건 아니고요. 아일랜드 아란 스웨터인데 이것도 참 예뻐요. 예쁜 것 같아요. 요 디자인도 떠보고 싶긴 해요. 그리고 요거는 요 스웨터의 소매 부분이거든요. 요 소매의 꽈배기도 예쁘죠. 오늘은 비도 오고 바람 많이 불어서 상태가 좀 별론가 봐요. 아쉽지만 제가 최대한 천천히 움직여 볼게요. 아이보리도 예쁘고 저 잡지 보니까 브라운도 예쁘더라고요. 아니다. 브라운은 제가 딴 데서 봤나? 여기 제주인 잡지 예, 보모에 나온 거거든요. 여기도 요 디자인. 이 디자인을 제일 많이 뜬것 같아요. V넥. 근데 밤색도 요 오렌지도 예쁜 것 같아요. 오렌지라고 하기는 좀 그런가? 겨자인가? 무늬 다 예쁘죠. 그게 왜 색이 다양하지 않냐면 양모, 염색까지 하기에는 이 당시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털 색깔 그대로 실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 모직, 이런 거 보면은 염색도 했을 텐데 왜 뜨개 옷은 색이 다양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이게 더잘 팔렸나? 네,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요거랑 구글에서 찾은 이미지들, 그리고 에피소드님이 보내주신 사진, 사진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사진 좀 찍어서 보내달라 했더니, 이렇게 정말 상세하게 옆면, 그다음에 조끼, 아니야, 주머니 안쪽도 그냥 메리야스로 안 뜨고 이렇게 골지 무늬를 또 넣었네요. 그리고 이건 사이즈 가늠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하고 단추도 보여주시고 단추는 코바늘로 싸개 단추 동그랗게 떠가지고 감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단추 그다음에 여기 레글런 연결된 부분 따로따로 떠서 연결한 것 같아요. 여기 여밈 앞단 부분 여기는 뜨면서 단추 구멍 내고 덮어 씌우고 코 만들어서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한것 같고
여기 소매랑 몸판 연결되는 부분. 여기 소매, 앞단 안쪽. 이렇게 사진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쵸. 에피소드 선생님이 무척 친절하세요. 그래서 여기 네크라인은 이렇게 떠서 여기 안쪽에다 꿰매서 겹단으로 만들었네요. 소매, 이렇게. 그래서 전면 사진, 후면 사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제가 다른 옷 째려보기 할때 하는 것처럼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레글런이고요. 제일 그 한림수직 스웨터의 가장 큰 특징. 일단 레글런. 여기 레글런이에요. 어우, 글씨 너무. 이 레글런. 레글런이고, 그리고 꽈배기 무늬는 워낙 다양한데, 그냥 이 디자인만 보고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무늬가 구분이 되거든요. 여기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무늬가 사용이 됐어요. 여기를 A, B, C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보통 뒷면을 보면 아랍 무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인 무늬가 있고요. 그 옆에 사이드 무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배경 무늬라고 해야 되나? 바탕 무늬라고 해야 되나? 이게 바탕 무늬가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대체로 A, B는 좀 큼직큼직한 무늬들. 이렇게 눈에 띌 만한 무늬들. 이렇게 뒤판에 딱, 가운데 이렇게 딱 넣으면 예쁠 것 같은 무늬들이 A, B로 쓰이고요. 또 이런 무늬. 얘를 가운데 놓고, 뭐 이걸 옆에 놓을 수도 있고, 얘를 가운데 놓고, 뭐이 무늬를 옆에 둘 수도 있고, 방법이, 라나둘스님도 안녕하세요. 방법은 이제 내가 조합하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메인 무늬를 정하고, 그 옆에 넣을 무늬 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C 같은 경우는, C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A, B,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이 정해져 있어요. 이문인, 이런 것들. 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품을 50cm로 할 건데, 그 남는 여분들 있죠. 이 메인 무늬를 넣고 남는 여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잔잔한 무늬들. 그런 무늬들을 C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세네 가지 무늬를 넣고 사용하고, 또 중간에 요런 사이에 들어간 사이사이에 무늬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통은 두코 가지고 이렇게 뜨는 무늬들이거든요. 너무 두꺼운가? 두코 꽈배기. 교차뜨기, 두코는 꽈배기라고 안 하고 교차뜨기라 그러죠. 요런 사이 무늬가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요 A 무늬하고 B 무늬 사이에 요 꽈배기가 없으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정렬된 느낌이 안들 거예요, 아마. 별딱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이 무늬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아일랜드 무늬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아란 스웨터 마켓에 올라온 그각 가문별 무늬인데요. 여기 보시면 얘들도 메인 무늬, 사이드 무늬, 그 다음에 여기 바탕 무늬가 있고, 무늬 사이사이에 이렇게 사이 무늬들이 있어요. 줄 같은 걸 넣어줘요. 얘는 이 무늬, 지금 한림 스웨터에 쓰인 무늬랑 가장 비슷한 무늬가 여기인데, 여기가 한림 스웨터는 멍석뜨기를 넣었죠. 이렇게. 여기 가문 이름이 돌란이래요, 돌란. 다른 것도 볼게요. 이 무늬도 마음에 들긴 했는데, 이게 코스가 너무 많은 게 별로여서 안 떠봤어요. 요 무늬는 떠봤어요.
스웨터로 이렇게 스웨터로 있는 무늬들을 보면 여기 메인 무늬가 있고 사이드 무늬가 있고 사이에 사이 무늬들이 있고 이렇게 바탕 무늬들이 또 있어요. 얘도 그렇고 얘도 메인 무늬 그다음에 사이드 무늬 여기도 바탕이 여기 멍석뜨기 한 코드당 멍석뜨기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무늬가 되게 여러 가지 있대여서 마음에 드는 무늬들 차트 그려서 따라 해봤어요. 저요 무늬가 참 마음에 들어서 떠본 건데 어디 갔지? 요 무늬 예쁘지 않나요? 근데 조금 남성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무늬 괜찮은 것 같아요. 남자 것, 다음에 남자 거 한번 떠볼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늬로 옷만 뜬게 아니고 이런 머플러도 뜨고 케이프, 스프레드, 덮개 같은 것도 뜨고 그랬네요. 그래서 이게 째려보기 했어요. 이렇게 해서 무늬 구성이 한림수직의 무늬 구성이 이렇게 A, B, C 해서 C는 짜잔한 무늬 쓰고 A하고 B는 조금 큼직큼직한 무늬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런 사이 무늬를 넣어주면 전체적으로 이런 한림 스웨터 같은 느낌이 나겠죠. 나란 무늬. 메모 KKP님이 얼마나 많은 코스를 잡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무슨, 뭐 물어보, 좀 전에 뭐라고 하셨지? 얼마나 많은 코스를 잡았냐고 물어본 건가? 이거 내가 뜬게 아닌데? 누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뜬거 아니라고. 그래서, 또 여기 레글런이고, 주머니가 달렸고요. 주머니는, 여기서 코 주워서 이렇게 떠서 옆선 연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앞단은 저기 에피소드님이랑 카톡으로 얘기하면서 했을 때는 이 몸판하고 따로 뜬것 같아요. 직접 디자인한 거 아니고 이거 한국 제주 트레디셔널 스웨터라고 얘기해 주세요. 트레디셔널이라고 하면 안 되나?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뜬 거니까 전통 무늬라고 해도 되겠죠? 예, 아무튼 에피소드님이랑 얘기했을 때는 여기 앞단을 몸판이랑 같이 안 뜨고 따로 떴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얘랑 같이 뜨면은 이한코 고무뜨기는 약간 이렇게 쫄아드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편물이 같은 단을 떴을 때이한코 고무뜨기 쪽에 좀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한코 고무뜨기를 같이 뜨면 이 부분이 이렇게 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떠서 연결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어차피 코를 주워서 얘를 뜰 거라서 여기가 선이 되게 매끄럽거든요. 연결된 코가. 그래서 덮어시 코를 이렇게 살려두고 연결한 다음에 코 줍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같이 떴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길게 떠서 반 접었겠죠? 감사해요. 이 재신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시험뜨기 한 것들 보여드릴게요. 일단 무늬를 다 떠보고 싶긴 하지만 다 뜨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A 아니지 B A 어디 갔지? 여기 A 무늬 요 무늬는 차트 요 무늬 이렇게 게이지가 28코 나왔어요. 28코 그다음에 B는 유무늬. 그래서 폭이
14cm 나왔어요. 옆단 처리할 때 옆면이요? 그 옆선 있듯이. 어디 갔지? 옆선 있듯이 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요거는 폭이 14cm 나왔어요. B문이 14cm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 코, 두 단, 멍석뜨기인데요. 이게 멍석뜨기, 어디 갔지? 네, 이거는 한 코, 한단 멍석뜨기고요. 이거는 한 코, 두단 멍석뜨기. 근데 아일랜드에서는 요한 코, 한단 멍석뜨기보다는 한 코, 두단 멍석뜨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무늬를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코, 한코 멍석뜨기는 좀 퍼져요. 얘가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 별로 안 이게 약간 부해 보이는 느낌이라서 저 별로 안 좋아하고. 얘는 고무뜨기 성질이 약간 있어요. 이렇게 이게 두 단씩 반복되니까 그래서 그냥 멍석뜨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느낌?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좋아서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아일랜드 전통 무늬에 이 무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늬를 쓰셔도 되고 제가 또 다른 거 봤을 때 바탕 무늬로 많이 쓰인 게요 무늬. 잘안 보이죠? 요 무늬. 이걸 크랜베리 무늬라고 하는 분도 있고, 트리트니? 무늬라고 하는 분도 있고, 네, 요 무늬가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한 디자인. 요 무늬에, 여기 쓰인 무늬. 여기 쓰인 무늬예요. 요 무늬도 여기에도 쓰였고 다른 자료에 이거였나? 이 무늬에도 요 옆에도 요 방울 무늬가 쓰였어요. 그래서 요게 바탕 무늬로 무늬가 예쁘긴 한데 조금 부해 보일 것 같아서 조금 고민 중이에요. 근데 예쁘죠? 되게 입체적이고. 요 무늬가 후보가 또 있고 이게 한코한 단.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무늬랑 비슷한데, 이 무늬는 교차뜨기를 한줄 넣고, 세단 뜨고, 네 단째 교차뜨기를 한 거고요. 얘는 두 단마다 계속 교차뜨기를 한 거예요. 벌집 무늬 같죠? 이거 되게 두툼해요. 그 두께가. 초점이 안 맞지? 초점이 안 맞아지네. 되게 도톰해요. 허평이네님 되게 되게 열심히 설명해주고 계시네요. 이거는 좀 너무 도톰해 예쁘긴 한데 너무 도톰해서 탈락. 다른 때 쓰려고요. 그래서 바탕 무늬는 여기 두 가지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고민이고요. 아니 고민인 게 아니라 일단은 그냥 이렇게 그 에피소드님이 갖고 계신 거랑 똑같이 뜨려고요. 그 다음에 바탕 무늬는 이거 뭐 요런 류의 잔잔한 무늬가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무늬로 쓸만한 메인 무늬나 사이드 무늬로 쓸만한 것들이 요 무늬도 예쁜데 좀 너무 남성적이 제가 지금 두 번만 반복해서 그런가? 3개 반복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 허평이네님 인친이시구나. 그렇구나. 네, 이거. 그다음에 요거는 저 옛날에 진짜 진짜 대반을 2000년대 초반? 네, 요 무늬로 뭘 떴었어요. 이렇게 하트 겹쳐놓으면 하트 무늬 나오는 거, 요 무늬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요 무늬도 마음에 들고. 이게 지금 핸드폰이 초점이 잘안 맞았, 안, 어, 됐나? 초점이 잘안 맞, 어, 됐다. 아까보단 초점이 맞는 것 같아요. 요 무늬도 있고,
그다음에 요무니. 이거는 이렇게 손목, 손등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무늬도 아까 그 아란 스웨터 마켓에 있는 무늬를 처음에 보고 따라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별로여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사이드 무늬로 넣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제가 라이브 끝난 다음에 그 IGTV에 다시 영상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보시는 것보다 깨끗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요 무늬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뜬게요 무늬. 요 무늬도 있고, 이 무늬. 이 무늬는 많이들 떠보셨을 거예요, 아마. 게이지 뜰 때요, 무늬마다 달라요. 무늬마다 달라서 정확히 몇 호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고, 보통 이게 지금 제가 3.5mm로 뜬 건데, 30몇 호에서 50호까지 떴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46호거든요. 46호인데 14cm 정도 나오니까. 이게 무늬마다 틀려요. 정확히 몇 호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사실 저 무늬 떴다가 폭 너무 좁게 나와서 풀러서 다시 뜨고 그래요. 한 1cm 정도 떠봤는데 너무 좁다. 그러면 풀러서 다시 뜨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손이 달라서 저랑 같은 코스를 했는데 저보다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풀어서 다시 떠야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무늬들이 있고요. 저는 지금 일단 B 무늬, 그다음에 A 무늬, C 무늬를 이렇게 정했다고 할게요. 정했다고 하고. 이거 라이브 끝나면 제 인스타에 그 IGTV로 굳이 안 들어가도 아마 그냥 제 인스타 들어오시면 화면에 보일 거예요. 피드에. 고무단도 게이지 따로 내면 좋죠. 따로 내면 좋은데 꽈배기 무늬 같은 경우는 거의 고무뜨기가 게이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도 떠보시면 좋죠. 시험뜨기는 많이 해볼수록 좋아요.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도식을 그, 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레글론으로 뜰 건데, 폭을 정하셔야 돼요. 치수, 각 치수를, 뭐, 전 60cm로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30, 25 할게요, 일단. 대충 계산할게요. 그리고, 치수는 어떻게 정해요? 라고 하시면 정답이 없고요. 혹시 갖고 계신 레글런 디자인의 옷이 있으면 그 옷의 사이즈를 재보세요. 각 치수를 재보세요. 그 치수를 재면, 뭐, 폭, 여기 길이, 그 다음에 목 너비, 뒷목 너비, 그 다음에 여기 레글런 길이, 여기 직선으로 재, 아니야, 직각으로 재야 돼요. 이렇게. 요 사선 길이 재면 안 되고요. 여기 직각. 직각 길이. 재보시면 돼요. 여기 사용한 실은 저 헤더라는 실 사용했고요. 헤더 어디 갔지? 지금 아이보리를 꺼내러 가기가 힘들어서. 요런 실 사용했고, 얘는 울하고 면 혼방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 디자인에 맞는 실은 아닌데, 그냥 제가 이 실이 쓰기가 제일 편해서, 만만해서 이 실을 썼어요. 굵기도 좀 적당하고. 그래서 각 치수를 정하신 다음에, 우선, 무늬 배치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60cm를, 뒷판을 60cm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요 B 무늬가 아까 제가 14cm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B 무늬를 온전히 다 넣으려면, 이 삐무늬를 온전히 다 넣으려면 14cm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에 14cm가 들어가요. 여기에 1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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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cm. 얘가 40, 저는 47호로 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A는 요 무늬.
요무니는 그 도안을 그 떠진 걸 봤을 때는 뒷목 너비만큼 넣었더라고요. 뒷목 너비를 저는 16cm 해볼게요. 너무 좁은가? 아, 나중에 네크라인 단을 뜨니깐요. 20cm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0cm 곱하기 아까 무늬 게이지가 2.8코였거든요. 2.8 하면 56호인데 다행히 딱 4로 나누어 떨어지네요. 14. 다행이다. 그래서 여기를 56호. 56호 14무늬. 14무늬가 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 있잖아요. 60cm 중에 20cm 설명 듣고 계신 거죠? 60에서 20cm 빼고 14, 14 양쪽이면 28cm를 빼면 12cm가 남아요. 이렇게 12cm가 남으면 양쪽으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가 6cm 되겠죠? 6cm, 6cm. 그럼 이 6cm에 해당하는 멍석뜨기 게이지를 곱하는 거예요. 멍석뜨기 게이지가 2.3코였네요. 2.3코. 빨강. 6 곱하기 2.3. 그럼 13.8이니까 짝수로 할게요. 14코. 14코. 여기 56코. 그러면 여기 전체 코스는 어떻게 되냐면 14 더하기 47 더하기 56 더하기 47 더하기 14. 14 더하기 47은 곱하기 2는 더하기 56은 178코 잡으면 돼요. 178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품에서 딱 떨어지는 문 있죠. 이렇게 한 문, 이런 무늬, 아니면 만약에 이런 무늬를 넣는다. 그럼 이런, 이 무늬의 폭을 재요. 얘는 안뜨기 빼고 딱 7cm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7cm를 넣는 거예요. 미리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A cm하고 나머지 치수를 C 무늬 게이지로 곱해서 전체 코스를 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앞판은 거의 뒷판에 반 쓰거든요. 그 여기 떠진 무늬도 보면 뒷판 무늬가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늬가 쓰였고 앞판 무늬는 하나, 둘, 세 무늬가 쓰였어요. 여기 사이 무늬 하나 넣고. 그래서 뒷판 반 하셔도 되고요. 앞뒷판 겹칠 거니까 여기 똑같겠죠? 여기 14코, 아니야. 여기 14코, 47코, 그 다음에 56코의 반이니까, 56 나누기 2는 28코. 28코인데요. 시저코 하나 안뜨기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에피소드님 거는 여기 안뜨기, 그 다음에 요 무늬를 또 하나 넣었거든요. 총세 코를 더 하고, 여기 나중에 이 앞단이랑 꿰매려면 또 시저코가 필요해요. 이또 안뜨기, 이렇게. 총네 코. 네코 추가해서 플러스 4는 32코.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쓰죠. 그렇게 해서 14 더하기 47 더하기 32는 90, 93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언더암 그 소매 진동까지 뜨고요. 보통은 그 떠진 걸 보면 여기는 두 단마다 한 코씩 계속 줄인 것 같아요. 이게 뒷목 높이 너비가 나올 때까지. 근데 그래서 사실 이 길이가 레글런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한 25cm, 25, 6cm 정도는 될것 같아요. 가디건이니까 좀 크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옛날 디자인이라서 소매, 여기 소매통도 되게 좀 넓은 편이에요. 근데 전 소매통 넓은 거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줄여요. 뒷목 너비 남을 때까지 줄여요. 뭐, 그럼 몇번 줄였다는 그 코스가 나오겠죠? 그 횟수를 여기 똑같이 하면 되고, 소매는 여기 너비를 정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 56호가 남으려면, 14 더하기 47은 61호. 마이너스 61호라고 해볼게요. 일단, 60호라고 해볼게요, 일단. 그럼 단수가 진짜 많은데? 근데 맨 처음에 여기서 덮어 씌우는 코들이 있거든요. 한 4, 5cm는 덮어 씌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6cm인데 14코인데요. 6cm 그냥 다 덮, 만약에 제가 한다 그러면 다 덮어 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4코, 12코. 이거는 몇 코를 해야 된다고 뭐 제도를 정말 꼼꼼히 해서 하셔도 되는데, 가디건은 넉넉히 입는 가디건은 그렇게까지 뭐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판매용이 아니면, 판매용 도안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뜨는 거니까. 이게 근데 너무 넓어도 안 예쁘고 너무 좁아도 안 예쁜데요. 한 4, 5cm? 좀 품을 크게 하면은 6cm 정도 해도 될것 같아요. 14코 다 없애버려요? 네. 여기 마이너스 14. 그러면 60 빼기 14는 여긴 46코네요. 마이너스 46코. 얘를 두 단마다 한 코씩 줄인다고 치면 46코. 두 단마다 한 코씩 46번이라고 치면요. 46 곱하기 2는 92단이거든요. 92단. 근데, 그럼 센치를 한번 재볼까? 이게, 이 무늬 게이지가 34단이었어요. 92 나누기 34는 27cm 정도 나와요. 품을 60으로 했을 때 27cm 정도 나와요. 좀긴 편이긴 한데. 저는 근데 이게 레글런 길이 긴거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거야.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계산해서 27cm 나왔는데 넉넉한 거 좋아하시면 그냥 이 치수 정도 하셔도 괜찮은데, 나는 여기 한 25나 24였으면 좋겠다. 진동 너무 벙벙한 거 싫다. 그러면 24cm 해당하는 단수를 구해요. 그럼 82단 정도 나오거든요. 딴 색으로 쓸까? 너무 복잡하죠? 만약에 24cm에 해당하는, 그럼 82단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지금 여기 10단 차이 나잖아요. 10단 차이 나죠? 10단 차이 나는데, 그러면 10단 차이 나면 두 단씩 끊으면 5번이잖아요. 그쵸? 네, 아까 여기 계산이 두 단에 한 코씩 46이었는데, 그 중에 다섯 번은 두 단에 두 코씩 다섯 번을 하고요. 나머지 두 단에 한 코씩 41. 그러면? 아닌데. 아, 바보. 두 단에 두 코씩 다섯 번을 하고요. 그러면 46호 중에 10호를 줄인 거잖아요. 두 단에 한 코씩 36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36 곱하기 2는 72에다가 두 단씩 다섯 번이면 82단이 돼요. 그렇게 해서 단을 줄이시면 돼요. 그리고 앞판 레글런 줄임은 뒷판이랑 똑같이 하면 되고, 여기는 목 깊이 내가 원하는 만큼 정해서 이렇게 줄이면 돼요. 줄이면 되는데. 이거 무늬 차트를 크게 그려서
4cm, 내가 줄이려는 단수, 코수 나오잖아요. 이렇게 선 그려서 두 단씩 끊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제 블로그에 게이지 계산하는 거 있거든요. 제 블로그에 보시면, 조끼에 있나? 게이지 계산. 아, 여기 기본 조끼 워크샵에 곡선 게이지 구하는 거 있어요. 이거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레크라인이랑 계단 그려서 하는 방법이 제일 편해요. 계산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아,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소매 폭 있죠? 요 소매 폭이, 소매 폭의 반이 네크라인 깊이에 관여를 해요. 이렇게 보시면, 소매 폭의 반이 네크라인 깊이에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앞판 팔 때, 여기 줄일 때, 소매 반, 소매 줄임 끝나고 난요 반, 폭의 반이 네크라인 깊이에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고 줄이셔야 돼요. 나는 목 깊이 10cm 원에서 여기서 10cm를 파면 안 되고, 소매, 가장 마지막에 남는 소매 폭의 반을 뺀 나머지 7cm나 뭐 6cm 정도만 파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몸판이 정해지면 소매는 얘랑 맞춰서 뜨려면 어쩔 수 없이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14코 덮어 씌울 거고, 마이너스 46코 할 거고. 그러면 46 더하기 14는, 여기, 아, 여기 60코였지. 여기 B무늬. 그래서 내가 소매 폭을 몇 센치로 할 건지 정하시고요. 만약에 36cm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36cm에서 지금 일단 여기가 이만큼이 60호잖아요. 이만큼이 60호. 여기는 14cm. 13cm에 47호. 36에서 14cm를 빼면 22예요. 양쪽으로 11cm. 11cm. 그래서 그 남는 나머지 코수를 여기 남기고 줄이시면 돼요. 소매 폭은, 여기 소매, 손목 둘레는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되고, 소매 길이도 원하는 만큼 하시면 되고. 아, 근데 그거는 있어요. 가디건일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라운드다. 이렇게 라운드고, 이게 가운데 있는 무늬 같은 경우 괜찮은데요. 무늬 시작 단을 정할 때, 아, 이렇게. 요 정도는 괜찮긴 한데. 라운드 사진이 없나? 만약에 이거라고 해볼게요. 이건데 여기다가 요 다이아몬드 무늬를 가운데다 넣을 거예요. 가운데다 넣으면 이렇게 해서 가디건이면 괜찮은데 풀오버 같은 경우는 얘가 애매하게 잘릴 수가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가 반도 아니고 막 3분의 1막 애매하게 잘릴 수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여기서부터 시작해 버리면. 그래서 내가 여기 전체 풀오버 앞트임이 없고 라운드로 뜨거나 뭐 V넥 으로 뜰 때도 고려하시는 게 좋은데요. 전체 단수를 계산을 해서 요 마지막에 딱 떨어지게 하시는 게 예뻐요. 여기가 요렇게 끝내던가 아니면 딱 반대게 끝내던가 하는 게 예쁘거든요. 어중간하게 잘릴 수 있어요. 라운드를 했는데 요렇게 잘린다던가 그러면 좀 약간 찝찝해하는 분들이거든요. 요렇게 자르던가 요렇게 자르는 게 예쁜데 애매하게 잘릴 때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전체 단수를 고려해서 무늬의 시작을, 무늬 시작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하나,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런 무늬를 딱 떨어지는 느낌의 무늬를 가운데에 넣을 때는 그런 단, 시작, 무늬 시작 단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도라기보다는
잔머리예요. 이렇게 저렇게 계속 맞춰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게끔 계속 맞춰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제도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제도를 한다고 해서, 왜냐면 무늬가 되게 다 다르잖아요. 무늬도 다 다르고, 디자인도 다 다른데, 그 수많은 무늬와 디자인에 대한 제도를 하나하나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그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그리고 이게 뭐, 디자인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모든 디자인의 제도를 다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끼워 맞추기예요. 결국은 끼워 맞추기. 무늬에 맞춰서 맞추거나, 내 손기지에 맞추거나.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뜨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이 옷을 언제 시작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하게 되면 과정 사진을 과정 중간 과정을 올려보도록 하고요. 여기 무늬 차트 같은 거는 제가 시간이 돼서 정리가 되면 하나씩 올려볼게요. 한꺼번에 다 올리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 가을 장미 블랭킷, 그 그레니 스퀘어로 뜬 블랭킷 도안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어서 자꾸 딴짓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네, 그렇답니다. 제가 너무 복잡하게 말했나요? 정신없이 말했나? 근데 이게 언제 뜨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뜨게 되면 중간 과정 계속 포스팅 할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제가 말하느라고 댓글 주신 거를 다못 읽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잔머리는 응용력이죠. 그레니 가디건? 코바늘로 뜨는 거요? 올해는 없어요. 올해는, 네, 할게 많아서.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저 말고 다른 분한테 떠보라고 할것 같아요. 네,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뭐. 그 외국 디자이너들이, 외국 뜨개 디자이너들이 제도를 배워서 디자인 하진 않거든요? 제가, 그 디자인 책 제가 외국 책 중에 그 외국 디자이너들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이 책을 샀는데 지금 책은 돈에 있나? 이거 재보는 것밖에 없네요. 여기에 특별한 계산법이 있지 않아요. 특히 소매산 같은 경우는 소매랑 몸판 연결되는 부분이요.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거? 여기 요거? 요것도 요거일 거예요, 아마. 두코 교차뜨기라서, 만약에 레글런 줄임을 하실 때, 이렇게 줄임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줄임을 할 때, 여기 무늬를 이렇게 뜨다가, 마지막에 안 뜨기, 이렇게 뜨셔야 돼요. 네 코를 남겨놓고, 안 뜨기, 교차뜨기, 안 뜨기, 줄임. 아, 이렇게 갈 때는 여섯 코를 남겨놓고, 아니야. 여섯 코를 남겨놓고, 줄임, 안뜨기, 교차뜨기, 안뜨기를 해야, 요 안뜨기는 나중에 시접으로 사용하고, 뒷판에 요 교차뜨기가 만나서 무늬가 될 거예요. 만약에 반대편이다. 이렇게 쓰면, 덮어 씌우고, 뜨고, 와서, 안뜨기, 두코 교차뜨기, 안뜨기, 줄임.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저는 사실 이렇게 줄이는 것보다 이렇게 줄이는 거더 좋아해요. 이렇게 줄이면 여기 선이 쭉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 그거 싫어해서 이렇게 뜨는 거 하는 거 좋아해요.
네, 아무튼 제가 외국 디자이너들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 책을 봤었는데요. 공부를 이렇게 되게 오래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소매 계산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별거 없어요. 그냥 뭐 1cm 정도 남았을 때다더뭐 어떻게 씌워라 이런 얘기만 있지 딱 떨어지는 계산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었지만 그렇게 그리고 뭐 디자인이 막 이게 제도가 화려하지도 않아요. 아, 요 계산법 있긴 하다. 근데 이 계산법은 뭐 편물 그 서점에 가시면 그 한미란 선생님 책에도 나와 있고요. 니트 교과서 책에도 나와 있고 그 계산법이거든요.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 근데 이것도 그 계산법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계산법보단 좀 단계가 복잡해요. 그래서 조금 열심히 봤었는데 초반에 그렇게 막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영어 공부했다 쳤죠. 네, 아무튼 그러합니다. 시간 다 되지 않았나? 10분 남았네.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제가 댓글을 그글 올리신 걸다못 봤을 것 같아요. 아니, 못 봤어요. 못 봐. 궁금한 거 있으면 10분 남았으니까 물어보시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도를 많이 배웠다고 뜨개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도를 하면 뜨개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제도를 했다고 해서 뜨개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도를 배워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배운 것만 못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도를 배우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자인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 가장 보편적인 디자인 몇 가지를 골라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디건이라고 치면 만약에 레글런 가디건이라고 치면 방법 그 경우의 수가 정말 많은데 그중에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배우고 나면 그 선택된 방법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저녁이요? 맨밥에 고기 볶은 거? 앞판 다이아몬드가 딱 떨어져야 되냐고요? 이건 떨어지게 하고 싶으면 시작 단을 고려하라는 거지 딱 떨어져야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나는 이걸 그걸 못 견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문의가 이렇게 애매하게 끝나는 걸못 견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끝나는 단을 고려해서 시작 단을 계산하시라는 거죠. 이거요? 이 디자인? 이거는 그냥 한림 스웨터. 한림 스웨터. 그래서 제도를 배우면 저는 제도 2000년대 초반에 온라인, 그 당시에 온라인이라기보다는 전화로 배웠거든요. 전화로 배웠는데, 처음에는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게참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데 거기서 배운 거는 요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틀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작 뜨려는 거에 다가가지 못했던 게 있어요. 싸게 단추 할 때요. 제 블로그에 보시면 코바늘 원형 코늘림의 법칙이라는 포스팅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서 이렇게 뜨다가 그 단추가 만약에 지름이 1.5cm다. 1.5cm 조금 안 되게 한 1cm 정도 되게 뜨다가 코늘림 없이 위로 떠요. 그다음에 한단 정도 줄여요. 그다음에 단추를 집어넣고 코줄임 하시면 돼요. 아, 여기 한코 고무뜨기. 이 옷은 꼬아뜨기를 떴는데 꼬아뜨기 아닌 것들도 있고 이렇게 코 주워서 뜬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얘는 밑단은 겉쪽에서만 꼬아떴거든요. 근데 여기 앞단은 겉안에서 다 꼬아떴어요. 네, 헤더 실이 꼬아뜨기 한게 되게 예쁘거든요.
그렇죠. 이거 뜨기 전에 가디건 떴던 거. 편물이 꼬아뜨기 앞뒤 다 꼬아뜬 게 예뻐서 저는 만약에 뜨면 이렇게 뜰것 같아요. 이렇게 뜰것 같아요. 앞섭 사이즈는 근데 이 옷을 보면 아, 사진을 볼까? 지금 보고 있는 이 옷은 앞판이 훨씬 더 넓어요. 지금 옆면만 봐도 앞판이 넓고 여기 무늬도 뒷판에 딱 반이거든요. 근데 앞단이 또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잠깐 몇 시지? 5분 남았네. 좀 어르신들은 이렇게 어르신들은 이렇게 머리 있으면 앞에가 이렇게 볼록한 형태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반했을 때 앞판 둘레가 더 넓은 거예요. 그런 경우면은 앞판이 조금 더 넓은 게 편하시겠죠? 근데 내가 날씬해. 정말 날씬해. 그러면은 뒷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림을 여기 절반에서 앞단 폭만큼 뺀 요만큼을 앞판으로 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칙이 없어요. 정말 배가 많이 나온 분들 같은 경우는 앞판이 더큰게 좋죠. 가슴이 크다던가. 그러면 그랬죠. 아니면 이제 뭐 뒤에 엉덩이가 정말 크다. 그러면 뒷판이 조금 품이 넉넉한 게 좋겠죠. 헤드 아이보리 많이 다시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래요? 아이보리로 뜨지 말까? 아니, 언제 뜰지 모르니까. 일단 얘는 지금 순서가 한네 번째예요. 세네 번째? 4분 남았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한 시간이 후딱이네요. 얘두번 생겼어. 그래서 만약에 저 뜨면 여기 카라 이렇게 숄카라 또 숄카라 하려고 이렇게 된 숄카라는 한 번도 안 떠봤거든요. 세로로 코늘링 하면서 늘리는 숄카라는 한 번도 안 떠봐서 뜨면 조명이야. 지금 이거 조명한 건데요. 너무 약한가 봐요. 낮에 하면 좋겠는데 낮에는 또 다른 게할 게가 있고 그래서 고무뜨기 그냥 뜨는 거랑 다른 실로 잡아서 떠서 그 돗바늘로 코막음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돗바늘로 코막음 한게 나는 꼭 돗바늘로 코막음 하고 싶어 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전 그냥 막코 잡아서 해요. 막코 잡아서 하고 코막음 할 때도 그냥 코바늘로 덮어씌워서 하고 그거는 선택이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야. 차이가 뭐냐면 번거롭냐 안 번거롭냐, 동글게 마감이 둥글게 되느냐 편편하게 되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다음에 귀찮더라도 여기가 마감이 둥글게 됐으면 좋겠어 하시면. 다른 실로 코 잡고 나중에 막코 덧바늘 마감하시면 되고 나는 뭐 편편해도 상관없어 하면 그냥 하시면 되고 울보다 혼방실이 편한 점이요? 그냥 이것도 취향이에요. 난 혼방실이 좋아하면 혼방실 쓰는 거고 우리 좋아하면 우를 쓰시는 거고 뭐 그리고 실을 고를 때는 가격 문제도 있지만 이 실이 저는 뜨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공급이 얼만큼 잘 되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계속해서 이 실을 쓸수 있나 없나. 만약에 패키지로 생각하고 실을 떴는데 단종됐대. 품절됐대. 이런 거 있거든요. 저는 지금 실을 선택하는 기준이 그런 거예요. 많이 팔수 있는 실. 고무단 시작. 저는 그냥 막고 잡아요. 딱히 흔들코를 잡거나 별실코를 한 적은 한근 5년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코바늘 사이즈는
만약에 제가 3mm로 떴다? 그러면은 코바늘 모사용 4호 정도? 4, 5호 정도? 3.5mm로 떴다? 그럼 모사용 3호 정도 사용해요. 떴는데 단종됐어. 진짜 열이 팍 나죠. 미리 말해주던가, 단종될 거라고. 그럼 안 떴을 거 아니야. 근데 취미로 뜨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원하는 색깔,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고르시면 되죠. 근데 대신 실을 구입하실 때 조금 넉넉히 구입하셔야 돼요. 진짜 한 팩이면 되겠지 하고 샀는데 뜨다 모자랐는데 단종됐대.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두 벌 정도 더 여유 있게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실 남으면 뭐 모자를 뜨던가, 뭐 장갑, 이렇게 핸드워머 뜨는 거는 실한 벌로도 충분히 뜰수 있거든요. 그런 거 뜨시면 되니까 모자르는 것보단 남는 게 나아요. 한림 스웨터는, 네, 언제 한 번은 뜨고 싶었어요. 그게 올해가 되는 거죠. 11시인데 안 꺼지네? 아닌가? 꺼지나? 네, 이제 한 시간이 다 됐고요.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팩하고 한볼 필요한 경우. 이거 안 끊기나 봐요? 아닌가? 내가 늦게 시작했나? 그쵸, 애매하죠. 첫 코는 뜰 때도 있고, 안뜰 때도 있고, 마감을 따로 안 하면은, 뭐, 목도리나 이런 거, 스카프 이럴 때는 첫코 걸러 뜨는데, 보통은 그냥 다 뜨죠.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제가 아마 약간 1시 아니고, 아, 네, 26초 남았대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 즐거워. 편안한 밤 되세요. 태풍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안녕.